예, 내비의 영업사입니다. 오늘은 마감재. 예, 아시죠 여러분? 예, 마감재 다 웬만한데 다 중국 조립이야.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 다 중국 조립인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뭐 중국 건 국산 걸 떠나서, 일단 마감재가 잘라 기스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예, 도색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SM7 그랜저 TG 마지막에 나온 차들, 거기에 들어가는 우드, 예, 블랙 우드인가? 예, 그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블랙 우드로. 나 카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손으로만 이렇게 막 접착 테이프 붙여 막 이게 알잖아요. 접착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 그 모스 다 들떠버려. 그거 안 돼. 그거 옛날에 그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건데. 예. 그리고 이 일본에서 유행한 거는 좀 제발 국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반이라면서 왜 국내에서 그걸 또 유행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어? 일제 거 쓰면서 반일을 한다? 개노답이지. 자, 보세요. 이거는 직접 수전사 한 거예요. 물에다가 이 도료를 뿌린 다음에 들었다 올리는 거야. 들었다 올리는 거. 돈벌 건수는 많어. 안에서 그렇지. 돈벌 건수는 많어. 특히 수입차들, 막 버튼 막 지어진 거 있잖아. 막 고무 알지? 막. 그 쓰레기 재질. 고무가 녹아서 이제 플라스틱이 막 이렇게 막 갈라져갖고 오잖아. 도색하면 이렇게 돼, 진짜. 도색하면 이렇게 돼.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은 피아노 블랙? 관리가 어렵다지만은 관리가 어려울 게 없지. 물티슈 닦으면 되지. 일반, 윤 같은 걸로 닦던가. 그냥 막걸리 닦으니까 기스가 나는 거야. 피아노 블랙 추천합니다. 피아노 블랙. 어느 차하고도 다잘 어울려. 자, 오늘 건 이제 NF 소나타 내비 매립재입니다. 내비 형님은 뭐 테이프 감는 걸로 막 생색 안 내. 테이프를 감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감지 않아도 AP를 뜯고 하단 이제 그냥 그 핸들 커버 뜯고 거기다가 배선 넣어서 테이프를 묶어버리면 끝나. 배선을 안 보이게 하는 게 기술이지. 응? 테이프 막 감하고 쑤셔봐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여름에 도로 풀려. 만져봐라. 끈적끈적거리지. 캐브 타이만으로 충분합니다. 캐브 타이로 작업만 해도 결과는 매우 좋아요. 결과만 보자, 결과만. 결과로 보는 건데, 결과 항상.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물론, 과정도 중요한데, 최종은 결과야. 결과야, 무조건 결과야.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 결과가 중요해. 과정도 중요하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결과야. 난 항상 결과를 놓고 봐, 결과. 결과를. 뭐, 흠잡을 거 없잖아. 도색을 해서 마감을 한다. 와. 예? 물론 금액은 오버 되겠지만은 도색을 해서 마감을 한다. 내비 매립. 이건 뭐 진짜 신의 경지지 뭐. 테이프 뭐 투덜 말아서 뭐 테이프 엄청 막쳐 말아 놓으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해도 돼. 이런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거 이런 걸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응? 우드 도색. 원래 플라틱은 기스가 잘 나고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광이나 무광이 유광으로 변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예, 도색. 무슨 도색? 우드 도색. 또는 피아노 블랙. 피아노 건반 색깔로. 도색. 멋있죠? 단점이 있다면 여기다 충격을 가하면 안 돼. 충격을. 절대로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 닦을 때는 물로 좀 닦아주고, 물티슈로. 예, 그러면 됩니다. 뭐 닦을 일도 없어. 솔 그냥 브러쉬로 그냥 닦아주면 돼, 솔. 예? 뭐솔 일반 솔 말고 저기 멍청하게 여기다가 막그뭐 페인트 이런 솔 말고 그 얼굴에다 얼굴을 하는 거죠, 얼굴. 화장붓이에요, 화장붓을 하면 됩니다. 스스 털어주면 돼. 물티슈도 좋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걸로 했다가는 이제 잔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특히 피아노 블랙은. 피아노 블랙이 간지는 나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피아노 블랙이 유행이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 봐봐. 끝내주잖아. 뭐 예술이지 뭐. 이런 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 완벽하잖아. 테이프 갖는 거에 뭐 감동 먹지 마. 이런 게 감동, 이런 거에 감동 먹는 게 이런 거에. 이런 거에 감동 먹는 거라고. 예. 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면, 잠깐만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그랜드 카니발? 호박우두? 아, 멋있다. 예? 그랜드 카니발. 호박색 우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전사. 멋있죠? 이러한 칠을 뿌리고, 욕조란에다 뿌리고, 수조에다 뿌리고, 싹 건져내는 거예요. 아, 예술이죠? 예. 매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멋있게. 물론 도색 안 해도 되는데, 도색 안 하면 뭔가 어색해. 이게 되게 약해요. 예, 마감재가. 뭔가 화접스러워. 예, 예술입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물론 돈은 더 오바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받았는데, 막상, 여기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야. 어? 이, 응? 뭐, 비싸네, 뭐네. 아니. 그러면 그냥 싸구려 껴. 그냥 마감재 도색 안한 것도 있으니까. 테이프 다 징징 감아줄게. 테이프를 징징 감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세련됐잖아요. 예. 금액이 더 추가되는데, 네비 형님은 뭐 작업을 워낙 잘하니까. 깔끔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색을 해서 작업을, 네비 매립을 한다. 와. 응? 뭐 네비 매립의 신이지 뭐. 아, 테이프 감았다고 뭐 대단한, 뭐 대단해. 테이프 여러분도 감을 수 있어. 테이프 얼마 안 해, 그거. 2,000원짜리 그거. 한 다섯 개만 쓰면은 뭐,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봤자 만 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테이프보다는, 예, 여러분 알죠? 이렇게, 결과물. 새로운 도전,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테이프 감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또 끈적거려. 테이프는 감는 게 아니라, 근데 내비 형 같은 경우는 그냥 배선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해서 뒤로 숨겨서 케이블타를 묶어서 끝내버립니다. 테이프도 감긴 감지. 뭐, 전체를 뭘 다 감어. 귀찮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색다른 도전, 색다른 도전.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응? 아, 뭐, 끝내주잖아. 뭐, 흠 잡겠으면 흠 잡아봐, 한번. 뭘로 흠 잡을래? 응? 완벽하잖아. 내병님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응? 마감재가, 응?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거든? 도색을 줘서 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지. 응? 아, 머리는, 이구 댕기는 게 아니야. 자꾸 연구를 해보고 자꾸 개발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당신은 또는 내가 최고가 되어 있는 거지. 머리를 뭐 이구 댕겨, 무겁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야. 보다 완벽하게, 오늘보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 일자리는 본인 스스로 자격증을 따갖고 본인 스스로 움직일 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일 때마다 돈이 모이는 거지. 나라에다가 구걸은 하는 게 아니지. 돈은 스스로 알아서 버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돈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여신이 도와주지. 게으른 자에게는 돈을 벌 건수를 안 줘요. 최선을 다하면은 항상 미래가 밝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희한하게 놀 시간도 없어.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거 작업해놓고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멋있잖아. 응? 완벽하잖아. 끝내주잖아. 내비 형님. 봐봐. 뭐 끝이 없어. 그냥 완벽해. 어마무시하잖아.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하잖아. 훌륭한 내비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